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린 바와 같이 크메르 여성 래퍼인 테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I'm back 리액션 비디오 올렸었죠. 그때 저는 테이라는 래퍼를 인상 깊게 봤어요. 왜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크메르 여성 래퍼였기 때문에. 제가 크메르 여성 래퍼의 랩을 들어본 거는 두 번째였어요. 태포 프랙 이후로 두 번째였어요. 힙합 씬이 커지면서 저는 여성 래퍼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라는 여성 래퍼의 바이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 힙합 음악을 듣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랬고, 좀 여성 래퍼들한테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대중성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좀 발라드 같은 음악에다가 랩을 하는,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랩을 했던 게 저는 좀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미국 힙합의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음악들을 좀 보여주는 아티스트들, 여성 래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요즘에 한국에도 가사도 노골적으로 쓰고 뭔가 대담한 액션을 취하는 멋있는 섹시한 여성 래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테이라는 래퍼가 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오리지널리티를 그래도 계속 가져오려고 뭔가 트라이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월 3일날 올라온 Bow Down to the Crown 이라는 이 곡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뭐 힙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의 Bow Down to the Crown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ow down to the crown. I'll throw it all down. Come to my right. Throw my own. 딜리버리가 좋은 것 같아. 저 남자 래퍼처럼 되게 파워 있게 뱉으려고 하는 저 그런 느낌이 좋아. 영어 가사들 살짝 보는데 그냥 힙합인데? 남성 래퍼들만큼 바이브가 공격적이라서 들을 때 되게 좋아. 훅은 되게 팝적이네요. 리릭 비디오는 진짜 간편하게 촬영한 것 같다. 뮤직비디오 정식으로 있으면 멋있을 것 같아. 표정이 되게 진짜 힙합이라서 좋은 것 같아. 약간 표정 보면 네가 나를 연맥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뭐 어쩔 건데 난 나를 막을 수는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랩을 하는 것 같은 표정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 Never come on me, look at me, I'm a B. Then I go get score in the name of a T. T E Y, keep my money. Oh, oh, oh. I'm a Z. Oh, in the rap sense. Go and turn my mama kid like I'm not saying. We can't meet with the human jaw check. Let the broom that the mo to strike. Oh, oh, oh. Oh, Balls 2가 아주 하이파네. Come on, man, try to change from wood. They look at
솔직히 훅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랩을 잘하네요. 외국인이 들었을 때 저는 이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크메르 힙합씬에 이렇게 여성 래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라는 이 래퍼분이 굉장히 눈길이 갔던 것도 있는데, 와, 저는 이분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여자 래퍼인데도 뭔가 도판 매력을 갖고 있어. 도판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랩을 뱉을 때 뭔가 내가 힙합의 분위기를 좀 더 많이 연출할 수 있고 오리지널리티를 좀 더 잘 다른 래퍼들보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한국에도 제 시간통 래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미국에 살다 왔고 오리지널러티를 그냥 오지 바이브를 한국에 가져와 버리잖아. 뭔가 다른 래퍼들처럼 뭔가 발라드 같은 음악에다가 사랑에 대한 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가 뭔데 날 어쩔 건데, 내가 힙합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도전적인 느낌으로 뭔가 곡을 만드니까 저는 그게 멋있었어요. 왜냐하면 니키 미나즈나 카리비 같은 래퍼들, 뭐 배드 베이비 이런 래퍼들이 다 애티튜드 자체가 그런 느낌이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미국 차트를 날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바이브를 저는 갖고 와야 저는 그게 더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데? 훅만 빼고, 훅은 좀 아니었어. 훅은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랩에서 워낙 묵직한 느낌을 많이 들려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훅은 조금 여기서는 어색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캄보디아 분들이 이분의 랩을 들었을 때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는 이분이 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we'll be right back.